안녕하세요. 검손하트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엄청 기다렸다가 이제 두 번째 거 받았어요. 그 상점이 다 각각 달라서 저번 날 먼저 온 거는 살짝 얼었는데 심기는 심었는데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아픈 티가 나요, 아픈 티가. 그냥 그거 바꾸기 싫어서 그냥 했는데. 제가 제라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발음이 잘안 돼요. 제라늄, 그런데 맨날 제랴늄 이래요. 바보같이. 이거는 우암도의 흙하고 거기지 행복한 꽃그릇 거기서 판매하는 그 상야초 그거랑 섞어진 그 흙을 썼어요 일부러. 오늘은 하루 종일 해가 너무 좋은데. 잊고 있다가도 이렇게 해가 되게 좋으면 이 마리가 생각나요. 같이 산책 가고. 이 마리는 자기가 강아지인데도 다른 강아지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지. 심는 거 정말 간단하게 심었어요. 이제 또두개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제라늄인데 꽃 색깔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퍼플이고 이거는 뭐라 그랬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아직 야들이 어리니까 한 군데다가 해주고 내년 정도에 분갈이 하면 되겠죠, 그죠? 아유, 이거 우암도에 이거 화분 이거는 정말 커서 좋아요, 커서. 이제 아직 도착 안한게 개발 선인장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밑으로 봤구나. 개발 선인장이 있는데 그거 오면. 그것도 좀 작은 사이즈로 시켰기 때문에 봐가지고 두 군데다가 심을까 아니면 한 군데다가 세 가지 색깔을 같이 심을까. 먼저도 제가 먼저 오래 키웠던 그 개발도 세 가지 색깔을 사와가지고 한 군데다가 심었는데 뽑히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죽였을까요? 오래 죽였어요, 오래. 그래서 거기서 잎사귀 얼지 않는 것들은 띄어가지고 지금 해놓긴 해놨는데 묻어놨는데 살아날라나요? 살아나겠죠? 정성이 가득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불렀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이제 두개 완성. 이제 언제 올지 모를 저기 개발 선인장이랑 두개 오면 이제 또 그거 분갈이 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